중국이 세계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방역 관리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방역용품이나 그런 것을 더 어려운 국가에 나눠주는 행위는 굉장히 아름다운 행동이고 책임 있는 국가로서 매우 세계 평화와 인류의 재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훌륭한 태도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해석을 한다는 것은 결코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인류의 방역 노력에 도움도 안 되고 또 국제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정치적인 해석은 매우 잘못된 그런 해석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본질적으로 인류의 재앙이고 그것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어느 시점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나 에볼라가 특정 지역의 에이즈나 에볼라가 아니듯이 코로나도 어느 특정 지역의 코로나가 아닙니다. 그건 매우 반문명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인류의 지성에 반하고 인류의 문명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대구에서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구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분노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우한 코로나가 아닙니다. 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즈나 에볼라가 특정 지역의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듯이 그것은 WHO가 규정한 그러한 그 이름으로 불러야 하고 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인종에 대해서 편견적인 태도로 그런 그 반인권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반평화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